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늘은 기초 꽃그림 수채화 쉽게 쉽게 그리기, 진짜 쉽게 그리기, 야생화 데모르라는 꽃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수채화 처음 시작, 꽃그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요.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한 위에 정확히 가운데 꽃씨를 먼저 그린 후에 음영을 주고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채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흰 부분을 좀 남기고 다 메꾸지 말고 깨소금처럼 콩콩콩콩 찍어가지고 절대 여기를 푹푹 다 메꾸면 입체감은 좀 덜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쉽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대충 해놓은 다음에 느낌만 주는 거죠. 이제 잎사귀를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내일까지 또 비가 계속 온다고 추적추적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다들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주말인데 혹시 대부분이 혹시 빈대떡에 막걸리 빈대떡 부치고 계신가요? 왠지 비 오면 빈대떡 안 먹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드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정말 빈대떡 그만 부치시고요. 한쪽 구퉁이에 나만의 공간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이런 꽃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가 하고 제가 영업 좀 하려고 합니다. 꽃그림 그리기 영업. 근데 이제 그러게 하기에는 꽃이 퀄리티가 너무 높거나 뭐 주름이 많고 막 화려하고 뭘 많이 해줘야 되고 붓터치가 과감하면 기초하시는 분들 처음 하실 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려고 시작을 했는데 막 머리가 쥐가 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이 여자가 이거 기분 좋아진다고 한다고 했는데 아니잖아 이거. 머리가 더 아프잖아.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패턴에 그리고 또 색도 예쁘고요. 좀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어서 강추 드리옵니다. 그래서 색도 이렇게 약간씩만 변화를 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물칠을 하고 이렇게 베이스 색을 이렇게 깔아놓고는 그 다음에 저기 자세히 보면 인맥 주름 같은 게 일괄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의 인맥을 쫙 세필붓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액자에다 해서 화장대나 이런 데 그 손이 눈이 눈길이 머금는 곳에 딱 액자에 넣어 놓으시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여자 하는 그림 있잖아요. 여자 하는 그림. 아니 또 뭐 남성분들이 뭐 못 그리실 건 없지만은 꽃은 또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므로 그렇게 해서 액자 한번 해보세요. 액자도 뭐 다이소 액자도 뭐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 이렇게 잔주름을 살살 천천히 한 번은 옅은 색으로 잔주름을 먼저 위치를 잡고 한 번은 조금 색을 진하게 해서 주름 지금 골파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주고 이렇게 두 번 정도 터치를 해서 완성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직선으로 쭉쭉 일직선으로 뻣뻣하게 가면 이 꽃봉오리의 봉긋한 느낌은 좀 덜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필압을 주면서 이렇게 봉긋한 윗부분 가운데를 지나갈 때는 선이 좀 얇아지는 힘을 좀 빼는 손끝에 힘이 남아 돌더라도 힘을 좀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완성. 아예 여러 번 손대지 않고 편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요. 이런 거 두 송이를 또 작은 송이 하나에서 두 송이를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를 넣고 네. 조금 한 번 더 진하게 넣어서 이 꽃이 이름이 참 다양한데요. 이름이 오스테오스퍼멈, 또 뭐 디모르포세카, 이 약간 뻘어 발음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혀를 조금 굴려야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데모르라고 데모르라고 합니다. 그냥 데모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데모르 이름이 참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모르라고 그냥 부르는 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 뭐 그 화원에 갔더니 보라색, 핑크색, 흰색, 자주색 뭐 여러 가지 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는데 밤이나 햇빛이 없으면요 특이한 게 꽃이 쫙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었다가 해가 쨍 하고 나오면 다시 해바라기처럼 약간 해바라기는 고개를 들지만 얘들은 오므렸다가 햇님을 보면 그냥 활짝 이렇게 만개를 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짝 폈을 때 이 꽃잎이 꽃이 느낌이 되게 예쁜데 꽃말도 예뻐요. 꽃말이 뭐 행복, 원기, 회복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뭔가 이렇게 뭐 원기 없고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이름 꽃 느낌이 되게 범상치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행복은 행복도 연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도 연습이다. 왜냐면 아 그래 그냥 지나가 그냥 이렇게 꼭 그리다가 아 그래 뭐 괜찮네 오늘 좀 그림빨 좀 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아 내가 오늘 아, 그림이 여기 좀 쉬우면서도 나름 예쁘게 나오네 괜찮은데 아 그림이 잘 돼서 오늘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수시로 행복 이것도 행복한데 이것도 느낌이 좋아 이거 오늘 즐거운데 행복한데 자주자주 행복을 찾다 보면 행복도 내 곁에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순간 찰나에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요. 행복한 거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직접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으면 그냥 행복은 훅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바람처럼. 그래서 이거 아까 뭐 좀 느끼려 했는데 뭐 벌써 그 지나간 건지 안 지나간 건지 행복인지 아닌지. 그래서 행복은 내가 자꾸 연습해야 내 곁에 자주자주 머무른다. 저는 제 나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림이 느낌이 괜찮아 좋아 오늘 너무 행복해 오늘도 여러 번 이 행복을 되뇌이면서 이 아이를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 꽃잎 그릴 때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워 기초하시는 분들 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잎맥이 별로 없고 약간 솜털 잔털들이 좀 나 있는 꽃잎이 잎사귀가 좀 그런 형태인데 이런 거 그리실 때 일일이 색을 하나씩 다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으시고 조금 편하게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그린 연두색 거기에 레몬 옐로우 같은 걸 약간 섞어서 그리고 밝은 색을 일단 만들어놔요. 밝은 색을 만들어놓고 세 가지 색이 필요한데 밝고 중간 어둡고 그래서 제일 밝은 건 만들어놓은 색으로 쓰고 중간 색은 거기에 샙그린을 약간 섞어요. 그리고 비리디안을 약간 섞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은 비리디안을 더 많이 섞고 인단블루나 울트라마린 같은 걸 섞고 그러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모를 완성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